내주셨는데 네. 짧지만 재밌는 시간 만들어보고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주계나 역할을 맡은 고아성입니다. 이렇게 방금 영화 보신 분들 앞에 서는 게 너무 떨리는 일인데 어떻게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! 감사합니다.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촬영한 작품인데 토요일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보시다시피 담배를 많이 핀 개성 개나 주미나 역할을 맡은 김뜻돌입니다. 지명 역할 맡으신 김희경 배우님 그 사인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. 예, 그 스크린으로 보시면 발견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 예, 퀴즈 내겠습니다. 개나의 아버지의 이름은? 죄송합니다. 경비 노동자로 일하는 장면에 명찰을 찾고 계시는데요. 예, 그래서 그 스크린을 보시면 이름이 선명하게 있고 제가 그 스태프들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장면이 나와가지고요.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? 그 훨씬 길어가지고 뭐 요즘 설명 드렸는데 없으신 거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. 예, 그 아버님 이름은 주명국입니다. 예, 명자 국자 제가 썼습니다. 일부러 좀 그 딸은 한국이시라서 잠깐 떠나 있지만 아버지는 좀 그런 그 밝은 나라라는 뜻으로 제가 이름 이렇게 작명했고요. 개나가 그 개나의 가족들이 이사한 아파트 평수는 가장 먼저 들어주셨죠? 예, 18평입니다. 예, 선물 드릴게요. 네, 질문 드리겠습니다. 질문보다는 네. 극 중에서 제인이가 되게 독특한 분장을 하고 나오는데요.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!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. 네, 진짜 질문 드리겠습니다. 극 중에서 제인이 개나를 만나는데 그때 개나의 나이는? 아홉! 되게 안경... 28살이요.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. 개나가 인천에서 강남까지 출근할 때 마을버스를 타거든요. 몇 정거장인지. 저기 화려한 셔츠 입으신 멀티정거장. 정답이에요.
감사합니다.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콘서트를 가질 수 있는 그 마지막의 기회가 나왔습니다. 그만큼 정말 어려운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. 주종혁 배우님의 아버님의 성함은? 저요. 왜? 주덕자 표자입니다. 맞습니까? 어머니와 아버님이 맞으십니까? 아유, 목이 나가셨네요. 네. 싶어서 관객분들하고 사진을 한 장 찍고 싶습니다.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같이 촬영을 임해주시고요. 얼굴이 핸드폰 하는 것처럼 플래시 켜서 밝게 손으로 흔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혹시 얼굴이 안 나오길 원하시는 분들은 얼굴에 가깝게 플래시를 켜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포즈 예. 포즈 예. 이쪽 앞쪽으로 가시죠.